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내외에서 가나선을 연구하고 실참하는 수행자와 학자들이 동국대학교와 백담사, 봉암사 등에서 8일 동안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합니다. 대회 첫문을 연 학술회의에는 세계 저명 학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회식에 앞서 동국대학교 만회관에서는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4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열린 각각의 학술회의에는 국내 학자 7명을 비롯해 마틴 배첼러, 이시이 슈도, 로버트 버스웰 등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가나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 근현대 선지식 구산 스님의 제자였던 프랑스 불교 명상 지도가 마틴 배첼러와 로버트 버스웰 UCLA 대학 교수가 화두 수행과 윗바사나 등에 대해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마틴 배첼러는 화두를 참고하는 가나선 수행은 깨어있음과 적정을 함께 닦는 수행으로 집중과 관찰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o me, we have also that aspect of the meditation that we can cultivate something directly, like in Vipassana awareness, mindfulness practice. But I believe that if we practice Kanwasan, asking the question, we will indirectly also develop awareness. So I think we have to be careful to think that the Kanwasan has nothing to do with mindfulness. I think on the contrary, to practice any Buddhist method with the two elements of concentration and inquiry will lead to developing awareness. 섹션 4에서 류재동 성균관대 교수는 참여불교의 길로 화두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류 교수는 과거와 달리 현대에 와서 참여불교가 불교 전반의 방향에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게 된 것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 깨달음만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교적 수행과 우리의 사회적 참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영적 수행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한 책임 있는 참여 없이 미국과 세계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며 여타의 생태계도 더불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영적 수행도 자기 파괴적인 자기 집착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학술회의를 듣기 위해 모인 스님과 제가 불자들은 관심 있는 섹션에 참가해 심도 있는 발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 형훈 스님과 일본 고마자와 대학 이시이 슈도 교수는 송나라 선승으로 가나선을 정립한 대해종고의 가나선과 어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영리의 법은 심오하고 또 심오하게 나타난다. 일과 이 법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실타래에 뒤엉키고 실맷에 얽히며 실타래는 번뇌를 말하므로 실타래의 끊어짐은 변뇌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간화선 마음을 밝히다를 주제로 8일간 열리는 학술대회는 첫날 학문적 접근에 이어 직접 간화선을 실참하는 집중수행과 선사와의 대담 등을 백담사와 봉암사, 수덕사 등에서 진행하며 가나선 수행을 학문적으로 고찰하고 대중화와 세계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리나입니다.